여야가 합의한 윤 당선인의 뜻에 따라 여야 합의가 윤 당선인의 뜻에 따라 무효가 된다면 이는 중대한 헌법 가치 훼손입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우리 헌법 40조 조문입니다. 윤 당선인 측은 뒤로는 국회 합의 파기를 종용하며 정치권에 헌법 가치 수호를 고민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스스로는 삼권 분립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면서 이렇게 말하다니 대통령 당선인은 헌법 위에 있단 말입니까? 윤 당선인이 임기 시작도 전에 제왕적 권력이 돼가는 모습에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입법부의 최종 결정을 당선인 의중만으로 파기한다면 국회를 거수기 삼은 수십 년 전에 독재 정치로 후퇴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에 합의한 파기 시도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공당으로서 비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협치마저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입니다. 민주당은 국회가 국민 앞에 약속한 합의안을 준수하기 위해 어제 늦게까지 법사위 소위를 열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조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중에 법사위 심사는 완료될 것입니다. 이제 국회의장께서도 자고우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중재안을 최종 수용한 정당의 입장에 서시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하셨고 어렵게 여야가 의원총회까지 거쳐 추인했던 합의문의 무게를 잘 아시는 만큼 이제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셔야 합니다. 국민의힘에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취임하기도 전에 당선인 국회 출장소 역할을 자처할 것이 아니라 합의한 법안 처리에 지금이라도 당장 동참하기 바랍니다.